박근혜 정부의 이번 세법 개정이 얼마나 졸속이었는지는 연소득 7천만 원이라는 정부의 기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연봉 7천만 원이 넘으면 고액 연봉에 속하니 세금을 더 내는 것이 당연한 듯이 말하지만 정부가 정한 또 다른 기준에서는 연소득 7천만 원을 넘어도 저리의 융자를 받으며 서민으로 대우받을 수 있습니다. 만만한 월급쟁이들을 상대로 조삼모사식의 행정을 펼치고 있는 우리 정부와는 달리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중산층 복원을 위해서 상위 1% 진짜 부자들의 편법 탈세를 근절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최경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7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4년 전 자료를 기준으로 7천만 원 이상을 고소득자로 규정하고 고율의 세금을 부과한 7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늘어난 것이라고 7천만 원 이상은 세금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연봉 한 7천에서 갈린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계층은 사실은 연봉 7천만 원 이상인데 정부가 연봉 7천 이상을 고소득자로 보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지금 불만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7천만 원 연소득 7천만 원 이상 소득자들에 대해서만 세금을 더 걷었다. 이게 정부의 항변이었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거둘 때는 연봉 7천만 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월급쟁이들은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람들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여기 또 다른 정부의 기준이 있습니다. 서민이 집을 사기 위해 가장 싸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한 은행 창구를 방문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을 위한 저금리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이름은 디딤돌 대출. 생애 최초 구입자는 7천만 원 이하까지 그 디딤돌 대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요 7천만 원이라는 게 그 근로소득 원천 영수 중에 네네. 뭐 비과세 소득을 빼고 말하는 예, 건가요? 그렇습니다.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또 연봉이 한 8천만 원 정도 돼도 가능하겠네요. 네,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만 이제 합산을 하기 때문에 네. 그 금액이 요 요건에 충족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연봉이 조금 높아도 7천만 네. 원보다 좀 높아도 상관이 없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신의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고 7천만 원 이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즉 연봉으로 따지면 8천만 원 안팎이 돼도 이때는 이른바 서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든 집을 사게 만들려는 정부의 주택대출 정책에 따르면 저리에 융자를 받는 서민이 되고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늘리기 위해 좀 더 많은 근로소득세를 뜯어내려 할 때는 7천만 원 이상은 고액 연봉자가 되는 모순이 정부 정책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정부 기준이 제멋대로니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연소득 7천만 원은 월급쟁이들끼리도 과연 연 7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고액 연봉자인지에 대해 격한 토론을 벌이는 오늘의 한국과는 달리 7천 Members of Congress, I have the high privilege and distinct honor of presenting to you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중산층 복원을 위해 상위 1% 진짜 부자들의 편법 탈세를 근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새해 연두교설에서 중산층을 복원시키고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과 대학과 기업에서의 연구개발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Where we too often run onto the rocks is how to pay for these investments. As Americans, we don't mind paying our fair share of taxes as long as everybody else does too. But for far too long, lobbyists have rigged the tax code with loopholes that let some corporations pay nothing while others pay full freight. They've riddled it with giveaways that the super rich don't need while denying a break to middle class families who do.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경제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라도 상위 1%의 편법 탈세를 근절시켜야 하며 이들의 거대한 자본 이득에 대해서도 세금 징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And let's close the loopholes that lead to inequality by allowing the top 1% to avoid paying taxes on their accumulated wealth. We can use that money to help more families pay for child 오바마가 제안한 조세 정책 방안은 미국의 보수 정론지 워싱턴 포스트가 미국식 발음을 가진 피케티였다고 평할 만큼 혁신적이었습니다. 오바마 개혁안에 따르면 연소득 200만 달러, 우리 돈 약 20억 원 이상을 버는 미국 상위 1% 부자의 자녀들은 자신의 부모에게서 주식 등을 상속받을 때
늘어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물론 부모가 주식을 팔지 않아 차익 실현이 되지 않았던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생전에 산 1억 원어치 주식이 부모 사망 시 20억 원이 됐고 이를 상속받은 자식 때에 이르러 40억 원이 돼서 이를 팔았다면 이 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 양도 차익은 20억 원이 아니라 39억 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바마는 이에 덧붙여 집권 초반기 15%에서 23.8%로 올린 주식의 양도 소득세를 또다시 28%로 올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10년간 3,200억 달러, 우리 돈 350여조 원의 세금을 상위 1%에게 집중적으로 더 걷어 이를 저소득층 감세와 중산층 자녀들의 학비 지원 등에 쓰겠다는 게 오바마의 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엔 주식을 사고 팔 때 양도소득세라는 제도가 아예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아무리 많이 벌어도 세금 한 푼 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나마 있던 배당소득세는 박근혜 정부 들어 크게 줄었습니다. 배당소득세를 줄이면 상위 1%가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박근혜 정부는 다주택이나 고가주택 소유자를 막론하고 연 2천만 원의 임대소득까지는 2016년까지 단 한 푼의 세금도 걷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 소득자들, 진짜 부자들에 대해서는 막대한 세금 혜택을 주는 정부가 연 7천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자들은 고액연봉자들로 분류해서 소득세를 더 부과하겠다고 나서니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건 어쩌면 당연합니다. 정부의 모순된 정책과 고무줄 잣대가 국민의 조세 저항을 부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최경영입니다.